타고난 재물법부터 노력으로 얻은 돈법까지 5초 만에 혼자서 셀프로 관상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타고난 재물법부터 노력하여 얻은 돈법까지 단 5초 만에 혼자 관상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야무지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오궁이라고 하는 갈록궁, 이마의 한가운데 부분입니다. 이곳을 통해 흐르는 전체적인 기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비 신랑 신부에게서 살펴볼 것은 세 가지예요. 바로 너비, 꺼짐, 잡티입니다. 만약 눈썹 위에서 머리카락까지 너비가 세 손가락을 합친 정도라면 그럭저럭 먹고 살 팔자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넓으면 배에 기름칠을 좀 하겠고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으면 사업 소화는 나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복덕궁인데요. 하늘의 천장으로 보는 부위로 타고난 복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풀이하면 금수저인지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얼굴과 전체적으로 조화되면서 두툼하고 반듯하면 타고난 운이 좋아서 초년운 또한 좋다고 봅니다. 이마는 초년, 코는 중년, 턱은 말년을 뜻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세 번째, 부모궁. 양쪽 이마를 뜻하는 곳으로 부모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가 둥글고 높이가 적당하면 어머니, 아버지 모두 부유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형제궁. 청년부터 중년까지의 운을 대표하는 곳으로 눈썹을 가리킵니다. 형제와 직장 동료 간의 궁합을 보는 곳인데요. 인기와 인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연예인같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면 눈썹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 있으면 눈꼬리까지 길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운을 말하는 전택궁. 만약 제 이목구비 중에서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무조건 눈을 바꾸겠습니다. 애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관상학에 서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상인지 보려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부위입니다. 눈을 덮고 있는 살로 눈꺼풀, 눈두덩이를 가리키는데요. 눈과 조화되며 적당히 두툼하고 가늘고 길수록 부자의 눈이라고 봅니다. 청수분명 일양동이면 약시음약고객노이요. 부모 가재 총시공이라. 이것을 해석을 하면 눈 맞고 수려하며 흑백이 분명하면 오로지 한 길로 걷게 되나 만일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치 않고 건고하여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면 부모가 물려준 기본적인 재산까지 탕진하고 만사가 안 풀린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흑백이 뚜렷해야 하고 눈동자는 칠흑처럼 까맣고 신자인은 첫눈처럼 새하얀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역마살이 낀 관상이라고 하는 천이궁입니다. 계속 이사를 갈 일이 생기는 분, 직업이 계속 바뀌는 분, 이상하게 여행을 가게 되는 분, 눈썹의 끝을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뼈가 움푹 들어가 있다면 거주지가 계속 바뀔 팔자이고 반대로 도톰하여 살이 붙어 있으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직업이나 사는 곳이 바뀌더라도 더 좋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 근심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부부의 운을 볼 수 있는 처첩궁입니다. 눈꼬리 부분이 잡티 없이 깨끗하면 부부 사이도 좋고 화정도 대체적으로 화목합니다. 부 꺼지지 않고 윤택한 것이 최고인데요. 부부궁에 흉터가 있거나 일자로 뻗은 주름이 있으면 흉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수가 있는 분들은 이곳에도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혹시 궁합이 영 좋지 않아 힘드신 분들은 댓글로 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아니어도 희망적인 얘기 아니면 간단한 방도라도 제가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답변해 준다면서 아직까지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 계시거든요. 제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빼먹지 않고 꼭 댓글은 달아드릴 겁니다. 여덟 번째는 뭐야? 명궁이에요. 명궁. 명궁은 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지 결정하는 나이, 즉 취업 준비생의 운을 보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미간은 너무 넓어서도 안 되고 좁아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넓으면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우유부단하며 반대로 너무 좁으면 신경질적이며 그릇도 좀 작습니다.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이 넓이가 딱 좋습니다. 둥글고 도톰하면 금상첨화인데요. 만약 명궁이 푹 꺼져 있으면 공부와는 인연이 없으니 진로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남녀궁 자식궁입니다. 눈빛, 애교살이 있는 부분인데요. 적당히 보기 좋게 차올라야 자녀운이 좋다고 봅니다. 자녀를 많이 두거나 수월하게 출산하는 생식 능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효도해서 말년이 편안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야 자식이 효도한다라는 것은 부모 말년에 쓸 돈 축내지만 않고 결혼해서 이혼만 하지 않고 살아도 그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반대로 남녀궁이 푹 꺼져 있으면 출산 능력이 좋지 않거나 자식이 남모를 애를 태우고 속을 썩이는 그러한 상입니다. 열 번째로 지렛궁, 질병을 보는 자리예요. 눈과 눈 사이에 이 코의 뿌리 부분을 지렛궁이라고 합니다. 재물복, 배우자복, 자식복, 건강 상태까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평평하며 윤택한 것이 좋고 흉터나 점이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건강이란 꼭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신체를 의미합니다. 지렛궁이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거나 수명이 짧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1번째 재물궁, 재백궁이라고 합니다. 재물과 비단을 뜻합니다. 이 옛날에는 이 비단이 불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재물과 관련된 관상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코입니다. 코. 콧대는 휘지 않고 반듯하게 아래로 뻗으면 이 높이가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이 콧방울은 적당히 넓으면서 두툼하고 살집이 있는 것이 좋아요. 12번째, 이 노복궁이라고 하는 말년운을 보는 곳입니다. 살을 빼더라도 골격은 변하지 않으니 말년운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 놀고 먹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게 될 운명이었던 것이죠. 노복궁은 요 턱을 가리킵니다. 턱. 둥글둥글하고 단단할수록 아랫사람에게 대우를 받는다고 봅니다. 반대로 턱이 뾰족하면 나잇값 못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다. 요즘 미인상은 V라인을 선호하는데요. 관상과는 반대지요. 타고난 턱이 두툼하다면 되도록 성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